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사친, 여사친 키집 어디까지 가능한가? 여자친구가 없는 전제에서잖아요. 상관없는 건데? 아, 있든 없든. 근데 그것도 조금 웃긴 게, 있을 때는 여기까지, 없을 때는 뭐 여기까지.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? 어차피 그냥 친구라면서. 왜 아니냐면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나랑 얘 기분만 생각하면 돼.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여자친구의 기분을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수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. 이건 팩트입니다. 아, 한 방 먹었다. 오늘의 사연입니다. 남친이 여사친 머리카락 붙은 거 보고 머리카락까지 묶지 말라니까? 라며 장난스럽게 말하며 직접 머리카락을 떼주는 거예요. 남자친구는 친절의 일종인데 그것도 스킨십으로 받아들이는 걸 이해하기 힘들대요. 이거 제가 예민한 건가요? 아니, 그냥 묻어가지고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 아닌가? 근데 그게 얘를 엄청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친구 입장에서 빡치고 있을 것 같은데? 중요한 거는 여기서 떼주면서 하는 말. 머리카락까지 먹지 말라니까? 아, 빡치면 하네요. 전에도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? 그게 내포돼 있다고? 응. 평소에 너무 밥을 많이 처먹는 거 아니야? 밥을 그렇게 많이 처먹는데 머리카락까지 처먹는 거 아니야? 그럴 수 있지. 너무 근데 약간 말의 뉘앙스 자체가 다정다감하게 챙겨주는 듯한 느낌이잖아요. 약간 쫌다는 관계에서 할 듯한 말을 내 눈앞에서 하면은 조금 꼴리실 것 같긴 한데요.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아무 생각 없는 게 문제라니까. 몇 번 얘기하는 거야. 그 대가리가 비어있는 게 문제야. 대가리 좀 채우고 다녀. 액세서리야? 대가리? 이제부터 여사친과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가? OX 표지판을 들어주세요. 오케이. 첫 번째, 가벼운 터치. 묻은 거 떼어주기, 손목 잡기, 머리 쓰다듬기. 하나, 둘, 셋! 뭐! 근데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. 머리 쓰다듬는 건 좀... 이건 좀... 이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? 뻥안 치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정재열의 여우짓 중에 하나인데 여자애들 머리를 진짜 의식적으로 많이 쓰다듬는 거예요. 양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. 한 번도 안 쓰다듬었어요. 아, 귀여워. 너의 이질 하잖아. 내가 그랬다고? 어. 내가 써듬는 거는 어디 구라니까 내 앞에서 진실된 팩트체크를 하라고 이미지 관리할 생각 하지 말고 이 쓰레기 같은 놈아. 이렇게 가? 어? 오늘 이렇게 가? 아니 너무 내가 거짓말을 같이 치기가 내 힘들어. 아니, 내가 알고 있는데. 두 번째, 어깨 동무. 아, 하나, 둘, 셋. 왜? 이렇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?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키가 조금해서 비슷하다 보니까 안 나와요 그 각이? 이거는 이거는 이리 어깨 동무는 사진을 했으면 오케이. 하여튼 그런 걸 제외하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뭐 그걸 제외하면 뭐 사진 찍을 때 말고 걸어 다닐 때? 괜찮다고 생각해요. 오, 엑스 어떻게 여사친이랑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하고 다녀? 언니 누가? 야, 나 학교에서 귤이랑 맨날 어깨 동무하고 다니잖아. 나 맨날 귤이랑 이러고 다녀. 아 근데 그 이거 좀 다르다. 내가 걔의 팔을 들고 내가 이렇게 시켜. 귤이가 예뻐요. 귤이 씨에게 제 한마디 하겠습니다. 인연을 끊으세요. 인연을 끊으라는 거예요? 인연을 끊으라는 거예요? 동음이,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은 펀치라인. 아, 펀치라인. 인연과 인연을 끊으세요. 아, 이거 굉장히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규리와 이쁜 것과는 이거는 진짜 절대로 상관이 있습니다. 정확하게. 너무 이뻐요. 농담이고. 아 근데 저는 뭐 규리가 아니더라도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남자애들이랑도 이렇게 펀치다 걸리게 걸렸다. 펀치다 바로 걸릴 뻔했다. 정제를 하는 걸 내가 까먹었다. 세 번째, 업어주기. 네가 사랑해서 아픈 게 아니라 못 가져서 화가 나는 거야. 이거는 닥쳐. 업어주기, 그 업어주기 느낌이 아니잖아. 아! 에이, 장난하다. 하나, 둘, 셋. 나는 저렇게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. 술 취하고 뭐 이럴 때? 술 취했거나 뭐 여자애가 발이 삐어가지고 어디 가야 돼. 나도 그 정도 오케이. 근데 조금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업힐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아! 아! 나와! 이건 아니야. 귀를 깨물잖아. 이건 써 여사친이라고 할 수가 없지.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특수성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얘가 완전 기절했을 때, 누구한테 길 가다가 얼굴 터지고 기절했을 때 그때는 힘이 빠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. 이렇게 기절해 있으니까 아, 좀 나와. 제정신이라면 여기다 대고 있겠냐고. 손에 위치. 아, 손의 위치도 중요하네요. 이렇게 업었을 때? 이게? 이렇게 가 있는가? 이렇게 하고 있는가?
근데 이렇게 엉덩이로 해야 가벼워. 너무 변명 같냐? 이 새끼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? 저 같으면 뭐 급한 일 있어서 제가 업어줬다고 치면 업어주고 내리면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손의 위치보다 내리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주느냐 아니면 들어갖고 패대기를 치느냐 바닥에다가. 네 번째 포옹. 가자. 집에 가서 소주에 닭발이나 시켜 먹자. 집에 가서 소주에 닭발을 시켜. 어? 아이씨 여기 왜 이래? 아, 지가 나 울렸잖아. 에이씨. 아니 너 서리는 울리면 이렇게 꼭 안아주고 그러잖아. 너 울게? 아 좀. 하나 둘 셋. 어 나는 너 오히려 가는 거다 생각해. 어 내가 너무 힘들고 기댈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힘들면 기댈 수 있는 거 아닌가? 자 내가 똑같이 반대로 얘기해줄게. 응. 기댈 사람이 없어. 옆에 내가 있어. 안을 거야? 너는 그 여사친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. 왜 여자라서 그냥 안고 싶은 거야 힘든 마음에. 내가 나를 죽였어. 이 남자애한테 너 이거 먹된 거야. 쟤가 울렸다고 지금 껴안는 거잖아. 왜? 내가 네 울렸다고 생각해봐. 내 눈물에 눈물이 나게? 그럼 네 눈물에 피눈물이 나게.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게 친구지. 다섯 번째 같이 잠을 자기 같은 공간에서. 자 하나 둘 셋. 안 될 것 같아. 아 예를 들어서 아 이 친구가 그 대학 생활을 못 해봐갖고 약간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. MT 같은 데 가면 다 술 먹고 다 널브러져가지고 남자 여잔지도 몰라요. 어차피 자고 일어나면 그 얼굴이 다 부셔져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몰라 남잔지 여잔지 그냥 다 엉켜 뒤집어 잔다. 그걸 알아야 돼. 아무 일 없어요 잘. 아 있을 수 있구나. 그걸 알아야 돼. 꼭 MT 가서 썸을 타. 야 있어 있어.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야. MT 갔다 MT 간다니까. 그래. 영원이다. 이게 여사친과 남사친의 스킨십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하는 사람의 흑심이 있는가 없는가, 의도가 어떤 의도인가, 그리고 받는 사람이 흑심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로서 받아들이는가. 그 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.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여자친구가 있다면, 남친구가 있다면 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여자친구가 내 여사친이랑 나랑 하는 거를 싫어하는가 안 싫어하는가도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겠죠. 그 정도로 되는 거 안 되는 걸 정리할 수 있지. 뭐 여자친구와 여사친구와의 스킨십 안 된다, 된다, 뭐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안 된다, 있어도 된다, 약간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서로 사람이 다 다르고 맞춰나가는 단계잖아요. 서로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